할렐루야. 유다서로 하자. 이 영적인 세계라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쓰게 하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것부터 끄집어내야 되거든. 롯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사람 구원하기에, 건져내기에, 이끌어내기에 진짜 피곤한 거예요. 또 거기서 사람들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무지막지함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요. 분별할 수 없는 지혜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약은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몰라요. 읽기에는 신약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신약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말씀이다. 덕을 행해야 될 좋은 가르침만 보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은 바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지만 신약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구약을 알지 못하고는 신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약이 읽기가 편하지만 나중에는 신약이 어렵게 된다고요. 구약을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간 자들이 다 신약에 기록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다 생각하면 더더욱 어려운 거고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알려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고 알면 할수록 믿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은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게 되고 굳게 세우게 된 자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부르심은 뭐예요? 이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자들의 부름받은 자를 이합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따라 행하겠다는 부름을 받은 자를 이합니다. 막연한 믿음 상황과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믿음 보이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며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부름받은 자들은 영을 쫓아 삽니다.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며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자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게 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예요. 예수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는다니까. 이 1절의 내용의 결말을 표현하자면 마지막 절 부분에도 나오지만 주님 앞에 있는 그 영광에 여러분들이 흠도 없이 그 앞에 서게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영광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더욱 많게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땅에 넘치기를 그분의 자비와 인애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기에 온전치 못한 우리를 향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긍휼을 바라는 거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자신에게 대한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랫동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자기가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세상 나가서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따라 흠없이 하나님 옆에 서기 위해서 덕의 행실을 높이면서 날마다 말씀을 쫓아 그 영을 쫓아 육체 행실을 죽이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세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아가는 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피 흘리신 거룩한 길로 행하시다가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은 섰다 하면 넘어질 감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또 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 존재가 그 허물 속에서 그 죄 속에서 다시 온전히 되어 일어서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영광 때 힘써 싸우라는 건 뭐예요? 세상 싸움과 싸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환경의 여러분들을 죄 속에서 살아가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도록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도록 여러분들을 욕심 부리도록 여러분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할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삼고 있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라. 아멘. 여기서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온전한 믿음에서 자라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유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편지로서 권한다는 표현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바로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에 묶여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교만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기쁨으로 육체의 즐거움으로 육체의 만족으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는 바로 주님의 도예요. 지금도 이 편지 내용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써 싸워야 될 믿음의 도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자도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게 할 죄가 있고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믿음의 도가 있어요. 여기서 힘써 싸우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 길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교회 생활하고 행위로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유다가 속이 상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부름 받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너희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세상을 지향하고 육체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죄로부터 힘써 싸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덜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약의 땅에 태어났고 제약의 땅에서 자랐고 제약의 몸을 입었어요. 또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랬으면 그 세계에서 죄와 싸워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가 바로
죄악이 만연한 세계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죽음을 죽이고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죄악의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간단한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건데 구원 받았는데 뭐 다른 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가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시대를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허다하고 지극히 적은 소수만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를 믿는 믿음의 도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자신의 행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힘써 싸워야 될 필요로 여러분들을 권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했대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써 싸우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 자신을 예수님처럼 더럽히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죄와 싸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던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될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될 자가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힘써 싸우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모두 믿는 자에 대한 거울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쓰러짐과 멸망당함을 또 그들의 구원함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믿는 자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 하면 사는구나 하는 그 길을 정확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본 그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라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지금 유다서는 뭘 얘기합니까? 믿는 자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한테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이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기록한 구약.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도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주를 믿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그런 교만과 오만 속에서 행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라고 유다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노니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잘못된 믿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느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야 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될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앉아있는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목적도 없는 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서만 하는 자들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유다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미 영적인 존재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안일하게 행동합니다.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에서 지금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행위를 보고 애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하신 그 기록된 그 존재들 자체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부터 판결받아야 될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 존재의 모습은 반드시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기록된 그 판결을 받아야 될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제가 싸우지 않고 그 부름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막연하게 하고 싶은 말, 행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거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들어온 그 부름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 이합니다. 여전히 말도 함부로하고 여전히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애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미리 정해진 자예요. 그럼 예수 믿고 판결받아야 될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다는 말합니다.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니 경거치 아니하여. 그럼 뭐예요? 그들의 경거치 아니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경건하게, 겸손하게 덕을 향하며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럼 경건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덕을 행하며 경건한 모습을 취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마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근데 다가갔다가 그 경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율법주의자가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겉으로 볼 땐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경건합니다. 그 경건한 모습이 유지가 되는데 그 경건한 모습이 유지가 안 돼요. 그 뒷면에는 괴물이 들어있어요. 잔인하고 무정하고 독화살을 쏘는 정죄의 화살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 보고 왔다가 크게 상처받고 또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의 덕의 행실을 보고 좋은 사람으로 왔다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경건치 아니하라는 것 표현은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의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그 은혜가 무슨 은혜기에 그 은혜를 바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랑을 얻어 그 안에서 그 영적인 풍성함을 얻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가 한때 있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한테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하나님한테 사함 받았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항상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고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복음에 따라 행하려는 덕행실의 사랑의 마음이 안에서 풍성해져서 좋은 일을 하려고 나오는 마음을 먹어요. 그러한 영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그 죄와 싸우기를 권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리요? 아버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애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았다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다시는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재산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들이 행하는 그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고 세상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죄와 믿는 자들의 죄가 있어요. 겉은 의로우나 속은 의롭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한 채 세상의 욕심 그리고 믿는다들의 악함, 겉모습은 의로우나 속은 악한 독사의 새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정죄함으로 사랑을 소멸시키는 그 모든 죄까지 주님은 드러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 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육거리로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즐거움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쫓고 주님이 아닌 것을 즐거운 것은 음란한 행위라는 생육거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육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열쇠듯이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더욱더 자신을 믿음의 도를 지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영혼으로 세상과 세상으로서 더럽히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세상에서 천만 영광을 얻고자 부여하고자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자 주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로 바꿔버린 자. 2000년도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변합니다. 예수 믿고 죄선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죠. 아니 딴 사람도 예수 믿고 이런 짓 하는데 나도 뭐 하면 어때요? 그걸 안 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저들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난 평생 가난한 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덕이 되는 행실입니까?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물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누르가나가 온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자들이 몇 명 있다 보면 당황지게 되고 당황지게 된 물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얻기 시작하면 거기에 물들어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황폐해지면서 죽어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우습게 보는 교만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데가 더러워질지라도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 물에게서 더럽히지 않고 혼자 남을지라도 더럽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킴으로 더욱더 주변 환경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근데도 그는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생명길은 좁은 겁니다. 그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환경에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육체 유익 때문에, 육체가 고달프기 때문에, 육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여함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주의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도를 내가 지키노라. 이 4절의 내용은 뭘 표현하고 있냐. 믿는 자가 분명히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을 거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입니다. 그들은 이 판결을 피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래요. 사람들은 여기서 유다가 말한 것은 지금 행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치 않은 행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로 바꾼다는 것은 그가 경고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자니.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은 사망이 왕으로 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행함은 죄요.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심판의 행위요.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고, 그들의 실상은 죽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음부에 버림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수중에 살다가 재중에 죽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장소라고 표현된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부활했어요.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는 길을 달려간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함은 죽는데 예수님의 행함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약이 난무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행함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는 행함 속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행함으로 인해 모든 자가 죽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악의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온 상태에서 모든 자가 죽는 장소에 임하신 분이 모든 자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세계에 죄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졌고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그 죄악의 생에서 모든 자가 죽는 장소에서 주님은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자가 죽으면 안 나온 장소에서 예수님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예요. 홀로 주제이신 하나님은 홀로 행하신 자, 홀로 행한 길이에요. 그 세계 외에는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그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이 세계에서 부인하지 않는 행위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는 세계에 오신 게 우리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가 죽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는 길을 안 가고 영원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싸우며 하나님의 명도를 향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길을 밝히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세계에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왔기에 죽음을 맛봤지만 예수님의 행함은 죄가 없는 행함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잖아. 그분의 행함은 죽음 없는 죽음이라 무덤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나온 거예요. 이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입니다.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주님의 도, 그 도에 대한 진리를 그곳에 딱 던지면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한다는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날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 외에는 구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끊임없이 산으로 올라가야 될 구원입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올라갈 산만 봐야 돼요. 좌측 우측 뒤를 보면 떨어집니다. 그냥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결국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죽인 길은 하나예요. 그 길 외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길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후 없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의인들, 인정할 만한 성인들, 저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라면 아마 죽음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전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요? 못 갑니다. 이게 실체 세계인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덕연실을 한 거 보고 인정을 해요.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고 그들의 의로움은 인정해요. 근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주님은 부인해. 착한 일하고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희생하라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 남들을 봉사하고 최대한 희생하면서 덕연실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 안 하고 주님을 전하고 이게 진짜 의로움입니다 하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정할 만한 경건한 자들을 보고 인정을 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왜? 경건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있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도대체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이야기가 아닌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고. 그들은 그 생명을 비웃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비웃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멸시하지 않고 그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표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은혜를 믿고 경건한 모양을 떠나 죄악을 떠나 진리를 따랐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도 자기가 진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진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돌변하지 않아서 짐승처럼 싸우지 않아서 그런 하찮은 자한테도 굴복당한 것처럼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짓밟힙니다. 그때마다 확 깨물고 물고 늘어주시구나. 사도 바울은 진리를 따라 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생명을 보았으니까 바로 그 길을 선택하죠. 그때 자기의 몸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냐? 왜 저러고 사냐? 복음을 믿고 그 생명길을 가고 있는 그 생명길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비웃음거리예요. 이게 다 우는 사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험하게 만들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자신의 영을 삼킬 우는 사자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아 네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물려고 막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 걸음 못 멈추리라 하고 서서 그 길을 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는 그 사람은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어떤 현장 가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자로나 물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현실 속에라도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는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신을 전혀 떠나지 못할 자로 아버지가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다가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인식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무척이나. 근데 그 자신을 무척 신뢰하고 있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패배를 당한 장소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일어난 이 현실적 영들을 다 분별해야 된다고. 주님을 믿는 자는요. 입에서 나쁜 말 뱉는 걸 일단 멈춰요. 그 입에서 주님 이러지 말라 했어. 주님 저러지 말라 했어.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손을 놔드리면 안 돼. 보세요. 입이 벌써 예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유다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육신도 살다 죽을 그들을 예수로 나를 믿고 따르라. 내 영을 쫓아 행하라. 내가 세상에 살았은 적 너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표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하여 낸 걸 표현합니다. 그건 출애굽 때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육신의 세계에서 구하여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행하신 그분을 믿지 않은 상태가 된 거고, 예수 믿고 사람도 구원받은 건 맞아요. 제사 안 받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살아온 여러분들은 그 후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사지 말고 죄와 피를 싸우며 주님을 쫓아 행하라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 믿지 않냐는 자들을 주님이 멸하였으니. 마지막으로 아까 세상에서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표현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여러분과 하나 될 영원한 신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찌 될까 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아멘. 이미 걔는 여러분들 이미 죽었다 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날은 여러분 자신만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걔는 이미 여러분이 챙겨봐야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세상은 바로 그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경고량 모양이에요. 겉모습만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정치인이나 뭐 종교인이나 모든 자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속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 중에 있고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여러분처럼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보유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걸 못 알아보고 있잖아. 그냥 죽는다고 사는 거지. 근데 실제로 사망의 왕도 타고 있거든. 그때 사람들 다 죽는 거야, 이렇게. 근데 천국도 사람이 다 살아요. 근데 사람이 안 죽네요. 영원한 영광의 주가 왕이거든요. 아멘!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금 말처럼 경건의 모양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여러분 보는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그들을 재건돼 살고 그 행함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세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아무도 그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부활하지 못해요. 그들의 행함은 다 죽는데 예수님은 그 세계 죽어야 될 세계에서 그분의 행함은 부활합니다. 홀로 하나인 주제. 성경은 말합니다. 이 행함을 네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경건의 능력이죠. 여러분 내면은 그분의 사랑으로 불처럼 타오를 거고, 여러분은 그 뜨거운 사랑의 불로서 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막 사람들 도울 마음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선하지 하지 않고 착한 일 하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그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할 거고요. 그때 그 공격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불을 끄는 상태입니다. 덕을 행했더니 배신당하고 또 덕을 행했더니 오히려 복도에 내놓으라고 하고 주변 환경이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공격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그 불을 끄는 영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아마 그걸로 소멸됐을 거예요. 불처럼 타오른 첫사랑이 바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소멸되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는 거짓된 사랑을 취한 자가 됐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불같은 은혜 받으면 이제는 소멸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그들은 죽게 할 영이 이 안에 있고 경건의 능력의 행함이 그들한테 없는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의 행함이 임하게 되고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행함만 인정하는 그것만 신하는 그것만 믿는 행함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서 어떠한 현실이라도 이걸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경건의 능력을 따라 홀로 주 되신 주님과 하나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꾸미지 않아도 돼요. 이사야는 권세를 부영으로 영광으로 꾸미지 않아도 계속 경건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하나님입니다. 반전자, 반전이 미쳐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또 온전한 믿음 속에 있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땅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며 주님을 영롭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